아니, 야, 오늘 찍는 거야? 오늘 브이로그 찍는 거야? 나 무조건 계속 찍거든. 아직 맛도 못 보셨어. 아, 시원했다. 야, 지금 너 살짝 포장만 차에서 먹는 느낌. 이거 빨간 것 때문에. 야, 좋다, 좋다. 돌아다니면서. 얘네 돼? 알아서 그래? 알아서 엄마인데 이거 뭐? 엄마 입맛 되게 시원하다. 나도 그랬는데 나 할매는 최근에 하라고 하는데 와 건바적이야? 건바적이야? 엄청 어 저도 맛있어. 너무 좋다. 핸드폰까지 한 3개 들고 찍는데 나가도 있냐? 그냥 막대로 있어? 근데 통편집밥 아니 머리부터 먹다가 아 뭘 자체를 안 받으셨다. 혹시 얼굴이 왜 이렇게 빨갛으세요? 아, 비엔 저 똥맥에서요. 에? 저 졸려. 마시지 마, 그냥. 저는 어제 술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술병이 났어요. 그래서 진짜 방금까지 진짜 죽어 있었다고 봐야 돼요. 거의 정신이 반쯤 아니고 한 90%가 나간 상태였거든요. 항상 이 생각을 하죠. 이렇게 술병이 나면 다신 술을 먹지 말자 이러는데 입에 술이 한 모금 들어가면 또 미친 듯이 먹게 되는 거예요. 전 이래서 술을 안 먹는 것 같아요. 한 번 먹으면 미친 듯이 먹어버리니까 항상 술병에 시달렸거든요. 제가 숙취가 심한 게 아니라 많이 먹어서 숙취가 심한 거였어요. 그냥 지금 비현주 썸네일 제가 공부시켜 죽었군요. 야, 얼마나 할 거냐? 나도 만든 경력이 있는데 굳이 왜? 라고 생각했거든요. 근데 은희 씨가 만든 네. 방식과 그 내가 손에 안 입고 몰라서 안 썼던 그런 거 네가 알려줬잖아. 네, 그죠. 근데 나 진짜로 어떤 느낌이야? 나 진짜 강의 듣는 느낌이야. 아, 그죠. 감사해요. 이거 그리고 삭제해버려. 닥터 스트레인지 2를 보러 왔어요. 이것도 찍어줘. 다이어터의 영화 스낵. 근데 이게 옥수수라서 안 찔걸? 그치? 저는 라면을 좀 먹으려고요. 역시 숙취에서는 라면이 최고죠? 어제 술기운 다 가셨는데 피곤하잖아요. 피곤할 때는 라면을 먹어야 된다. 술이 깬다고 해서 깨는 게 아니라 뭐 뇌에서 해독하려면 엄청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고 그런 거 있잖아요. 지금은 그래서 따지고 보면 아직도 숙취에 취해 있는 거죠. 아 모르겠고 아유 빨리 먹어야겠다 씨. 계란을 두 개 넣었어요. 전 이렇게 먹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. 계란 반숙해가지고 이렇게 갈른 다음에 면이랑 살짝 비벼. 저는 지금 퇴근을 하고요. 빈현주가 오늘 라섹 수술을 하는 날이거든요. 그래가지고 언니 차를 타고 빈현주를 데리러 가고 있어요. 라섹 수술 마치고 와 눈이 한껏 부었다 진짜. 부었어? 거의 진짜 마카롱. 빈현주 데려다주고 저는 언니랑 밥을 먹으러 왔어요.
도전. 육개밥이야? 아, 육개밥. 되게 무땡이지. 언니가 지대 맛있다는 국물. 소고기. 뭐야? 저거 왜 돼지고기냐면은 어느만큼 써? 좀 아직 내모래 서준님이란 말도 안 돼. 나도 말이 안 돼. 사이다 먹게? 싱거우면 김치랑 같이 먹어. 응? 왜? 잘 보이네? 응. 어젠가 네가 글쎄 올린 영상 집에 오니까 택배가 도착했는데요. 일단 고사리입니다. 이건 제주도에 사는 친구가 보내준 거예요. 말린 고사리. 그리고 고사리로 장아찌를 담았대요. 이거 할 겁니다. 글라스테코. 언니 진짜 못했어. 너무 구려. 진짜 너무 못해. 그 와중에 내 건 진짜 자랑. 냉동실에 두 개 더 있을 거야. 저 오늘 알바 끝나고 언니랑 같이 강원도 여행 가거든요. 먹고 놀고 하는 걸 영상으로 찍어서 또 따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 여러분. 저 여행 갔다가 오늘 점심쯤에 돌아왔고요. 오늘은 일하러 갔다가 PT 갔다가 약국 졸렸다 비닐준의 집에 갈 생각입니다. 오늘도 열심히 운동했다. 오랜만에 사람을 봐서 기뻐요. 진짜로. 운동 갔다 와가지고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밥을 먹을 겁니다. 노는 것도 이제 피곤하네요 진짜. 하지만 계속 놀 거라는 점. 한 끼볼. 데코. 한 끼볼에다가 불닭 소스 뿌려 먹을 거예요. 여기에 제가 소스를 살짝 남겨놨거든요. 왜냐면 이 볶음밥에 넣고 볶아서 치즈 올려서 먹으려고요. 이건 비현주가 줬던 겁니다. 다 먹으면 배부를 것 같아서 절반만 했고요. 2차로 이렇게 뛸 겁니다. 무조건 치즈 넣어서 먹어야 돼요. 어제 먹다 남은 거에 치즈를 넣었습니다. 와, 치즈 진짜 맨 넣어서 좀 완전 똑같아요. 저희는 미미 오고 촬영을 할 건데요. 이렇게 먹을 겁니다. 원할머니 보쌈 앤드 처갓집 치킨. 야, 응? 그냥 아니지. 슈프림 양념치킨이지. 야스! 전 다 찍었고요. 응. 처음에 하는 건 뭐냐면, 응.
숙취해서 브이로그를 마치며 그럴 때가 있어요. 우리는 술을 먹고 숙취를 겪으면 이제 다신 술을 안 먹을 테야 라고 다짐을 하곤 하죠. 하지만 인간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그렇게 것이 한다. 그 생각이 맛있죠? 느꼈어요. 이제는 술을 다시는 안 먹을 거가 아니라 술 먹기 전에 숙취 해소제를 야무지게 먹자. 제가 약국에서 진짜 숙취 해소제 정말 괜찮은 거 사서 먹은 적이 있거든요. 근데 그걸 먹으니까 진짜 숙취가 진짜 거의 없는 거예요. 술을 많이 먹을 것 같으면 숙취 해소제를 먹고 술을 마셔야겠는데, 그 사실 먹다 보면 많이 먹어지는 거지 내가 많이 측정하고 먹으려고 먹는 건 아니잖아요. 뭔지 아시죠? 어쨌든 그렇고요.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. 안녕.